예, 3.44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다안 풀어 혹시 풀어보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자, 1번부터 같이 보죠. 자, 0, 1, 2, 3, 4, 5, 6이 썬데이부터 세터데이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다고 하면은 그럴 때 이용자가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 숫자에 맞는 요일을 화면에 표시를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if 문장을 이렇게 써서 진행할 수가 있죠. if 문장 데이남이 제로이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1, 3, 4, 6까지 할수 있는데 요것을 if 문장이 아니라 3.10 파이썬 3.10입니다. 파이썬 버전 3.10부터는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매치 케이스입니다. 매치에서 데이남 요거 펑셔널에서 온 겁니다. 요 펑셔널 펑셔널 방식을 써서 간단하게 이 패턴 매칭인데 이걸 스트럭처럴 패턴 매칭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스트럭처링 패턴 스트럭처럴드 패턴 매칭. 요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니까 스칼라에서 가져온 거예요. 스칼라하고 엘릭스에서도 이걸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엘릭스에서도 많이 쓰고 어쨌거나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쓰고 있는 매칭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정교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해요. 파이썬은 이렇게 그렇게 정교하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해요. 넘버를 데이넘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가령 35라는 걸 입력했다. 그러면 35를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가 66이 36, 56, 30, 나머지가 5가 나오겠죠. 5가 나오면은 0, 1, 2, 3, 4, 5, Friday 이렇게 축되는 겁니다. 그죠? 데이남 여기 expression이에요. expression이고 얘는 statement입니다. 얘는 expression. 그리고 여기는 statement. 이런 구성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너무너무나도 강력한 기능인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스칼라나 엘릭스에 있는 기능의 한10% 내지 20% 정도만 가져왔어요. 10% 내지 20%만 가져왔어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차차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이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요일 날, 넘버 3죠? 수요일 날 여행을 가서 137일을 자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날은 무슨 요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이것도 매치 케이스로 바로 간단하게 우리 1번 문제랑 그 차이가 없습니다. 1번 문제에다 조금 수정하면 바로 이게 나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요거예요. 다른 달라진 거는 이것만 바꿔줬어요. 그죠? Start Day에다가 Stay Day를 댔습니다. 초간단하죠. 그죠? 매우 매우 간단하죠. 요렇게 이전에 if 문장보다 훨씬 깔끔하지 않나요? 3번 세 번째 예제입니다. Logical opposite 반대를 한번 기술하라는 겁니다. 3번 간단하죠. 요거는 A는 B보다 크다는 반대로 하면은 요렇게 될 것이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면 반대는 요렇게 될 것이고 근데 세 번째 이건 넌센스죠.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A가 18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데이가 3이다. 그러면은 뭐 넌센스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A하고 데이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넌센스 아닌 걸로 할게요. 그럼 반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not A 요거잖아요. 요거 요만큼 적고 그냥 바로 적어버리죠. 그럼 A는 18보다 작고 OR 데이는 이걸 3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바로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A는 맞아 18보다 작고 OR A는 3이고 D는 3이고 그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What do these expressions evaluate to? 자, 요거 evaluation 하면 어떻게 되나요? 3은 3이다. True가 될 것이고 false가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false일 것이고 그리고 얘는 true를 다시 하니까 false가 되고, 그죠? 얘만 true고, 일부만 true고, 나머지 다 false죠? 얼핏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자, 맞는지 맞는지 제가 하는 거, 저도 제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틀렸다는 거 여러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true 스테이블을 완성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true 스테이블, 요거 말하는 겁니다. P and Q,
PNQ니까 FF니까 F죠. NOT이니까 T가 되죠. TORF니까 T가 되죠. 첫 번째는 T. 이런 식으로 풀으라는 겁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다음 6번입니다. 6번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이러하면은 점수가 75점 이상이면은 퍼스트. 다음에 70점에서 75점 사이면은 upper second이고 쭉쭉쭉쭉 제일 점수가 낮으면은 F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이렇게 플롯이에요. 플롯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리스트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패턴 매칭보다는 그냥 if else가 제일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if else 어디 있나요? 요렇게 간단하게 요게 간단하죠. 요것도 패턴 매칭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패턴 매칭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깔끔하게는 안 나와요. 그냥 패턴 매칭 이것도 패턴 매칭으로 해도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일단 패턴 매칭에서 if 문장을 쓰는 경우에는 좀 뭐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right angled triangle.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하이파트뉴스. 하이파트뉴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제일 긴 변을 말하는 거예요. 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간단하죠. 이것도 어려울 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입력받아서 try except로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try 그러니까 입력을 받아서 얘가 플롯이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try 했는데 사용자가 34 이 요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얘가 출력됩니다. 그렇지 않고 34.5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얘는 그대로 FA에 입력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정상적이면 FB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와 B 두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하이파트뉴스는 이렇게 되죠.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 L 스퀘어 한 겁니다. 그죠? 요건 깔끔해요. 요 코드는 제가 작성한 코드는 아닙니다. 그 어디에요? 누구였나요? 참조되어 있는 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8번이에요. 8번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threshold, ABS. 뭔가 스레숄드보다 작을 때뭘 하라는 건데 이건 뉴턴의 스퀘어 구하는 공식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3 사이드 오브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세 변이 주어졌을 때 그죠? 그럴 때 이것이 라이트 앵글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threshold라고 돼 있어요. threshold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차, 허용 오차, 이걸 공차라 그러나요? 허용 오차를 이렇게 1e의 마이너스 7이니까 0.000007개 1이 되겠죠. 그죠? 0.00001이 허용 오차입니다. 그래서 그 허용 오차를 줘서 한번 이렇게 if abs x-y threshold보다 작도록 X와 Y. 한번 코드를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X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일단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가장 큰 변, 가장 긴 변, 그게 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두변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값이 Y라고 합시다. 그럴 때 X와 Y 사이의 차이 그게 이거 threshold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한번 공식을 만들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이것도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사이드
받고 두 번째 사이드 받고 세 번째 변 받고 해서 이걸 솔트를 해야 돼요. 솔트를 해서 해야지 제일 긴 변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긴 변이 나올 것이고, 그럼 제일 긴 변이 나오면은 우리 x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x라고 합시다. x 값이 나오면은 이제 y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y는 짧은 두 개의 변, 그죠? 짧은 두 개의 변. 요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제일 긴 변이 이거예요. 제일 긴 변이고, 그리고 제일 짧은 변,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짧은 길이 순으로 지금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가장, 요걸 그냥 2번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2번 주고, 얘는 0, 그리고 얘는 1번. 어차피 솔트를 했으니까. 그죠? 솔트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제일 긴 변이 되게끔. 자, 그렇게 솔트 하면은 한번 볼까요? 솔트 예를 들어서 프린트. 프린트 솔트. 여기다 1, 2, 다음에 4, 3. 요렇게 해서 요렇게 리스트를 주고 얘의 솔트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 솔트를 해서 결과를 보면은 요렇게 난 프린트를 했는데 왜 난이 나왔나요? 솔트 1, 2, 3, 4에 솔트 하면 뭔가 리턴되는 값이 있을 것이고 그걸 리턴 했는데 난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처리해 볼까요? 역시 난입니다. 1, 2, 3, 4 솔트 1, 2, 4, 3 A equal 1, 2, 4, 3 이고 A.Salt 했을 때 그렇죠. 그대로 A가 그렇죠. A.Salt 하고 그런 다음에 A를 출력해야 되겠죠. .Salt 해서 요걸 펑션을 하고 제가 헷갈려요. A.Salt A를 Salt한 것을 B에다 담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까요? B 예. 요렇게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역시 난이에요. 난 A를 리턴하는 값이 없군요. Salt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Salt 보니까 난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헷갈린 이유가 뭐냐니까 파이썬은 뮤터블 랭귀지예요. 파이썬 is mutable language. 그러니까 so it mutate a list directory 바로 그 리스트를 뮤테이트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a salt에서 뭔가 리턴되는 값은 b는 none이 되고 여기에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 OOP 언어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a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print a 하면은 이제 솔트 된 a가 나타나 버리게 되죠. 다시 볼까요? 출력해서 위에 a 있고 a를 똑같이 출력을 합니다. 했을 때 출력하면은 첫 번째 a는 1, 2, 4, 3이고 두 번째 a는 1, 2, 3, 4가 되죠. 그죠? 요게 그러니까 OOP 언어들의 특징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니까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는 뭐가 되나요? 4가 나오죠. 이걸 좀 펑션 형태로 얘기하면 플러스라는 펑션이 있고 거기 아규먼트가 2가 있고 2가 있잖아요. 2가 있죠. 그럼 얘가 리턴하는 값은 4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말입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2 더하기 2는 몇 번을 하든 간에 항상 4가 나와야지 이게 5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펑션도 같고 아규먼트도 같으면은 리턴되는 값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펑션 프린트라는 펑션이 같죠, 두 개. 그리고 인풋 때는 아규먼트도 a 둘다 같죠. 그런데 값이 얘는 1, 2, 4, 3이 되고 1, 2, 4, 3이 되고 얘는 1, 2, 3, 4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 안 좋다는 거죠. 이걸 임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퓨어. 순수하지 않단 말이죠. 임퓨어 펑션. 아우, 듣기도 애매한 임퓨어 펑션.
파이썬이 그래 인퓨어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걸 뮤터블 스테이트라고 그러나요? 뮤터블 스테이트. 이기다고. 그러니까 얘를 얘 A의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뮤터블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똑같은 펑션에 똑같은 아규먼트인데 리턴되는 값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은 임퓨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뮤터블과 임퓨어는 서로 항상 같이 밀집하게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펑셔널 랭귀지들, 파이썬이 지금 참조하고 있는 펑셔널 랭귀지들은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반드시 뭔가 솔트를 했을 때 새로운 뭔가 리턴돼서 나와서 B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엘릭스라든가 스칼라라든가 다른 펑셔널 랭귀지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 2, A는 1, 2, 4, 3 그대로 있고, 얘를 솔트 했을 때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그 리스트가 B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언제나 똑같은 A이고 B는 언제나 똑같은 B가 돼요. 자, 말이 나왔기에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